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포비 조성재입니다. 안녕. 아, 지금은 날짜가 4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정도 됐어요. 경연 다음 날이죠. 예, 아침 맛있게 차려 먹고 연습실 와서 계속 연습하다가 이제 저녁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와서 브이로그를 찍고 있습니다. 사실 연습실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연습실이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브이로그를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통 빈 학원으로 이렇게 달려와서 여러분들한테 제 모습 보여드리려고 브이로그를 찍고 있어요. 약간 저번 주에 했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노는가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약간 이런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객분들과 재밌게 소통을 하면서 무대를 재밌게 꾸며나가는 것과 정말 듣기 좋게 깔끔하게 부르는 것 사이에서 조금 제가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무대랑 두 번째 무대 둘 다 관객분들과의 호응은 정말 좋았어요. 정말 재밌게 공연을 했는데 공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티스트 빅리그 페이지에 이제 올라온 녹음본을 좀 들어보니까 제가 듣기에 조금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제가 너무 무대에서 흥분하지 않게 조금 조절을 하면서 부르는 거를 연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주 무대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듣기 어떠셨을지 조금 걱정도 되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무대에서 흥분해서 노래를 부르더라도 듣기 좋을 만큼 제 노래 실력 자체를 올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그런 동기부여 때문에 실제로 노래 연습도 되게 잘 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불안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요즘 많이 하는 두 번째 생각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될까예요. 제 주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새롭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사람들마다 저한테 원하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제 시간이나 관심을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와 간단하게 밥 한 끼를 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제가 건강하게 음악 쪽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원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답을 제가 다 해드려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아티스트 빅리그 모든 경연이 끝나면 저희 출연진분들이 모두 다 모이기로 했어요. 그럼 그 분들께 제가 좀 한 분 한 분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앞으로의 목표는 저의 밝은 이런 에너지와 생각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장르를 가리지 않고 뭐 힙합, R&B, 발라드 장르 가리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저의 생각이나 저의 노래가 마음에 드셨다면 B조에 2번 포비 조상재를 꼭 투표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의 브이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